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환입니다. 오늘도 제가 중국의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요. 한국어는 엔중더 중국어시怎么样? 자, 우리도 많이 이런 거 신경 쓰죠.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은 어떤가? 뭐 이런 건데 지금 한국 사람들 눈으로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제를 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发达 국가주의. 자, 발달국가, 선진국인데, 한국은 아시아에서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很想知道, 알고 싶습니다. 한국어怎么看待?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身边发展中国家的中国. 자, 发展中国家라고 하면은 개도국이 되죠. 자, 한국의 옆에 있는 개발도상국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 자,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중국 사람도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자, 그럼 아래 나오는 좋아요가 많고, 그 다음에 조회수가 많은 댓글들을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민간관리, 명견말이죠. 这是 한국 KBS 电视台播出的 纪录片. 한국 KBS 방송국에서 방송된 纪录片, 다큐멘터리입니다. 里面, 그 명견말리에서 明显, 분명히 表达,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人, 面对中国崛起后的危机感. 한국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있냐? 중국의 崛起가 궐기란 뜻인데, 일어난다는 뜻이죠. 중국이 궐기한 이후에 어떤 위기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虽然韩国人不愿意承认被中国赶超的事实. 자, 비록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원치 않느냐? 중국에게 赶超라는 단어가 추월하다는 뜻인데, 被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추월당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딴. 그런데 连他们唤醒国人危机意识的民间万里, 唤醒이라는 단어는 각성시키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국민을 각성시키는 어떤 위기의식을 각성시키는 명견말리라는 이 지루피엔더 민즈, 이 다큐멘터리의 이름도 都是出自 어디에서 나오냐? 중국의 成语, 중국의 사자성어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은연중에 자신들을 살짝 위로 올라가는, 너네들이 쓰는 명견말리도 사자성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펌글인데, 이게 올라온 게 지금 사실 2019년 1월 15일자인데, 이 중국 유학생 같아요. 한국 애들이 쓴 것들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린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설문조사는 2019년 12월 초에 이루어진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말로 나와 있죠. 그대로 캡처했단 말이죠. 신입생 시절 꿀팁을 받았는데, 뭐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수업을 피해라. 왜냐면 중국 유학생들은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 같고, 중국인 유학생은 믿고 거른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피하는 분위기다라고 한글을 올려놓고 그 아래에는 중국어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다 일일이 볼 필요 없는데, 이 글의 마지막에 마무리가 뭐라 나오냐면, 자, 봐보세요. 메이초, 맞아. 有些人想多了.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人家根本不在乎你的 GDP. 자, 在乎라는 말이 신경 쓰다, 개의타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애시당초 뭐합니까? 너의 GDP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或者혹은 你的电子支付有多方便.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전자지불 방식, 중국인이 자랑하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자, 마무리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또이 중국에 대해서 根深蒂固的 看法, 자, 사라성으로 썼습니다. 자, 제 영상에 보면 사라성어 나와 있죠. 根深蒂固라는 말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견해는 바로 中国人很脏, 중국 사람들은 더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패트라서 좀 뭐라고 말도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또 우리 한국 사람 또 이러죠. 중국인들 왜안 씻느냐, 뭐 더럽냐라고 하는데, 요즘 물론 많이 바뀌었죠. 자, 지금 그 이런 한글을 올려가지고 아래 자기 차분하게 중국어로 또 설명까지 올려준 친구였어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 지금 그림을 봐보세요. 재밌죠? 왼쪽 보시면 什么? 공자是 한국人. 뭐라고? 공자가 한국 사람이야?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중국에서 이거를 이제 보도를 해서 한번 크게 한번 이슈가 됐던 건데, 거짓뉴스로 판명되었습니다. 예, 거짓뉴스예요.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다음 보면 什么? 시시시 한국어는, 제 영상에 보면 중국의 4대 미녀가 나와 있습니다. 서시, 서시가 한국이냐? 그다음은요, 순둥산시 한국어는, 순둥산이라고 중국의 사상가이자 개혁가인데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죠. 순둥산이 한국 사람이야? 什么? 我也是 한국어는, 그럼 나도 한국인이냐라고 이제 위트식으로 한국을 비하하는 말들이죠. 자, 아래 보면은, 이 그림 아래 보면, 탐은 주장, 우리 한국인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朝鲜半岛是 全世界文化的起源. 조선반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 중화사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하실 때 중국 사람이 우리한테 조선반도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폄하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배워가지고 중국인들 앞에서 워먼 자오시엔 빤다라고 말하는 그런 머저리 같은 말을 하시면 안 돼. 우리는 그냥 한국 언론이라고 하셔야지. 얘들은 이제 조선반도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전 세계 문화의 기원이고 한국이 有上万年历史라고 하면 근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라 하느냐. 全宇宙都是韩国的. 위조 우주란 말 아닙니까? 전 우주는 전부 한국 것이다라고 한국인들이 주장한다라고 올린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봐보겠습니다. 不孝顺的儿子怎么看爹? 孝顺이라는 단어가 효순이라는 단어가 효도하다는 뜻인데 이 문장을 보면은 이 친구가 올린 걸 보면 효도하지 않는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볼 것인가?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한국어는 지우怎么看中国人?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중국인을 볼 것이냐? 정말이지 중화 사상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속이고 자기가 대국이기 때문에 앞에서 효도하지 않는 아들이란 말이 이제 비유해서 한국을 뜻하는 거고 아버지라는 말, 띠에라는 말이 자신의 중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중국을 존경하라라는 뜻이에요. 예, 존경받을 행동을 하면 존경을 하죠. 자 이제 다음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좀 재밌었는데 이 댓글을 올린 친구는 중국에서 많이 산 것 같아요. 자 모두 8개의 문장을 써놨습니다. 봐보세요. 1번 为什么中国大叔大妈喜欢穿睡衣在街上走? 왜 중국의 아저씨 아줌마들은 잠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자기한테. 이봐, 중국有地铁吗? 중국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질문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수업할 때 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중국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그런 개똥 같은 말 하시면 안 돼요. 중국에 왜 편의점이 없습니까? 중국에 왜 지하철이 없습니까? 상해를 한번 가서 중국을 한번 보고 오세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건 진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겁니다. 자신이 무지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자, 3번. 중국为什么红灯的时候也可以走? 그러니까 중국 사람 왜 빨간불 때, 어? 건너가느냐 이거죠. 이건 중국 사람들이 이거 좀 고쳐야 돼요. 다음 4번. 류더화, 유독화, 조룬화, 주윤발, 정롱, 송룡, 댄미미, 천밀밀. 위량 代表我的心. 원량 대표 아저씨는 중국의 등려군이라는 전설적인 여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 하면 이런 걸 떠올리더라 이거죠. 이거 맞죠? 우리 이거 많이 하죠. 자, 그 다음 5번 보면 香港不是中国的. 홍콩은 중국의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 그런다 이거예요. 台湾不是中国的. 대만도 중국의 것이 아니다. 다음, 中国人喜欢红色.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본 어떤 상식들이죠. 자, 이제 8번이 재밌습니다. 你吃饭了吗? 그러니까 吃饭이라는 단어가 한국어에 시읏, 비읏, 니은, 미음 요거 붙이면 이제 우리 요거하고 비슷하다고 뭐 개그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더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친구였어요.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애야 얘는. 자, 그 다음 보면 한국어는 怎么看待 중국? 한국 사람이 어떻게 중국인을 보냐고? 답은 大多数韩国人看不起中国人.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看不起라고 하면 경시하다,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무시하지 죄다. 그 한국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중국落后, 중국은 낙후되어 있고 중국游客, 중국 여행객들은 不文明. 자, 여러분 보시면 문명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중국어에서 문명은 문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교양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교양되게 말을 해라, 교양되게 옷을 입어라를 문명되게 말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객들은 교양이 없고 중국어 爆发户, 이거 이제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爆发户라고 하면은 재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해서 벼락부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벼락부자들은 따오추 도초에서 펑마이니까 미친 듯이 사재기를 하죠. 중국어 制造都是假货. 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중국어 制造, 중국 제조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짝퉁이다. 중국 군사, 중국의 군사력은 有, 있습니다. 威胁, 위협이라는 글자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군사력은 좀 위협스럽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여긴다. 자,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아닌 부분도 있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其实想说, 사실 말하고 싶은 건 不知道为什么这么在意韩国. 자, 不知道 모르겠습니다. 为什么란 말 중국 사람은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为什么를 보통 중국 애들은 为什么라 그래요. 응? 为什么 할 때 왜 이렇게 在意韩国. 자, 在意라는 말은 앞에서 나왔던 在乎하고 같은 표현인데 개의타 신경 쓰다는 뜻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신경 쓰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근본 부용在意的 国家니까 아예 신경을 쓸 가치가 없는, 그럴 이유가 없는 국가로 갑니다. 자, 이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오시엔반도 종구주진. 이 친구도 조선반도 쓰죠. 종구주진. 한국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도시 다구어 보이의 디방. 대국이 이거했던 곳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보시면 보이라는 단어가 장기란 뜻도 있고 보통 게임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국들의 어떤 게임했던 곳이다 이거야. 生活在这个区域的人民.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먼인가이?
우리가 마땅히 빠오죠. 리엔민드 신타이. 자, 리엔민 한자로 연민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관조탐은 그들에게 관심을 줘야 된다라고 어떤 대국의 어떤 포스를 뽐내고 있습니다. 웨이샤야오짜이탐은더칸다. 또 나오죠. 왜 우리가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느냐. 수워주연. 이거 중국애들 많이 쓰는 표현인데 보통 문서체에서 즐겨 쓰는데요. 수워주연이라고 하면 제가 직언하는 걸 양해 바래요. 그런 뜻이에요. 자기한테 직언하겠다 이거지. 朝鲜半岛 근본 매우 自己的 思想和 认识世界的 机会. 한국은 자신의 사상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세계를 인식할 만한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댓글들을 쭉 보면서 마무리는 이걸로 하고 싶었어요. 이 친구 말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봐봅시다. 我们特别在意别人怎么看我们. 또 在意를 쓰죠. 우리는 유난히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는데 지시 사실 真的不太重要.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한 사람, 이거자, 한 가정, 이거고, 한 국가가 过好自己. 그냥 자기 스스로 잘 지내면 지우더러베이. 그러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 자, 뭐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서로 이제 이웃 관계인데 예, 서로 간에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중국과 이제 관계가 이제 좀 더 좀 돌아오길 바라고요. 사실 이제 스쿰팽 아저씨, 시진핑 주우씨가 2020년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한한량이 좀 없어지고 양국 간의 관계가 좀 더 우호적으로 증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